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살짝 익힌 섬초와 방울토마토 샐러드입니다. 여러분, 섬초는 너무 긴거 말고 짧은 게 맛있거든요. 짧은 거 사다가 가닥가닥 그냥 찢으셔서 물에 한 10분 정도 담그셨다가 밀가루 푼 물에 깨끗이 헹궈왔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양만큼 하십시오. 방울토마토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최고급 호텔에서도 먹을 수 없는 샐러드예요. 진짜요. 편마늘 없으시면 다진 마늘만 쓰셔도 되는데, 편마늘을 노릇노릇 구워서 그냥 그것만 드셔도 맛있거든요. 없으시면 통가지만 될수 있으면 편마늘 한 3개 정도. 너무 얇게 하지 마세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조금 살짝 도톰하게 했고요. 마늘은 이제 향을 내야 되니까 조금만 쓸게요. 한 3분의 1 스푼 정도. 불은 정말 죽을락 말락한 불에다가 얘를 해 놓으셨다가, 왜냐면 마늘이 들어가는 순간에 타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 오일을 쓸 건데요. 올리브 오일을 저도 공부하는 중이라 너무 엑스트라 버진을 쓰니까 너무 향이 진해요. 그래서 한식에는 너무 안 어울려요. 여러분, 식용유 쓰셔도 됩니다. 편마늘부터 넣어주세요. 이게 편마늘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순수 엄청 중요해요. 너무 두껍게 썰어놨네. 충분히 향을 내줄게요. 편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하시면 훨씬 맛있어요. 그냥 금방금방 하지 마시고, 음식은 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살짝 노릇노릇했을 때 마늘 조금 더 향을 낼게요. 충분히 향을 내준 후에, 제가 이제 요즘에는 둘이 있으니까 뭐가 먹히지가 않아서 정말 양을 줄이려고 합니다. 시금치 넣어주세요. 살짝 숨죽잖아요. 그러면 토마토는 그냥 열기만 지나가야 돼요. 아셨죠? 소금 조금만, 조금만. 왜냐면 소스를 쓸 거기 때문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후추 조금만. 거의 됐어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세면 안 돼요. 토마토 이때 토마토 양이 좀 많은 것 같다. 불을 조금만 높일게요. 이렇게 해서 토마토는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돼요. 자, 토마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시금치가 살짝 덜 익어서, 그냥 살짝만 익게, 익은 둥 마는 둥 됐어요. 그만. 발사믹 글레이즈, 이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꼭 하나씩 사세요. 그러면 천하 쉽고 맛있고. 자, 글레이즈 소스를 뿌릴 건데요. 황대장님 먹여보려고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릇이랑 젓가락은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다른 소스로 먹어봤거든요. 글레이즈랑 드셔보세요. 차원이 다를 거야. 그 소스가 맛이 없어서 제가 이걸로 오늘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맛있어요. 이 글레이즈는. 맛있지? 건강한 맛. 엊그저께 했던 소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맛있어요, 여러분. 소금간이 좀 돼야 더 맛있습니다. 글레이즈로만 간을 하면 맛이 덜해요. 소금을 조금은 써주셔야 돼요. 너무 싱거웠어요, 소금간이. 그래서 소금간 조금 했고요. 후추도 좀 넣어줘야 맛있어요. 그 다음에 글레이즈는 이렇게 그냥 뿌리세요. 이렇게 꼭 만들어 보십시오. 이뻐하실 거예요. 진심.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